은은한 조명이 감싸는 깔끔한 분위기 잠시 뒤로 하고 먹방 중인 손님에게 들이대 들이대 상위의 예상막 독특한 비주얼 발견. 이것의 정체는? 오마카세? 다른 건 오마카세 많이 먹어봤는데 닭으로 오마카세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즐겼노라. 닭고기의 신세계를 열어줄 막김 차림. 우리가 평소 먹어온 부위는 물론 엉덩이, 종아리 등 세부적으로 부위 나눠 준비했어요. 내장까지 완벽 구비. 이 한상으로 닭의 모든 것 확인 가능해요. 먹는 방법은 초간단. 질 좋은 참숯에 각 부위별 고기 알맞게 구워주면 끝. 별다른 기교 없이 그냥 불 위에서 굽기만 할 뿐인데 이 소리, 이 비주얼 최고. 겉만 봐도 퍼펙트한 고기 입으로 들어가면 전기 오르듯 반응이 쫙. 닭의 재발견? 너무 재밌어. 부위별로 있고 다양하니까 사람들 식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닭을 부위별로 다 이렇게 표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식감이나 맛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먹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니 도저히 못 참겠다. 요원 일당 먹방 들어갑니다. 앉자마자 등장하는 이 자태. 이번 편 유독 돌고래 소리 많이 날 예정. 닭구이 맛을 끌어올릴 네 가지 소스까지 준비됐다. 달걀하고는 치킨밖에 모르는 요원을 위해 사장님이 전하는 꿀팁. 첫 번째 부위, 다이어터의 필수템 닭가슴살. 자, 다 익혔습니다. 자, 겉면만 익혀서 드셔도 돼요. 자, 드셔보세요. 오! 자, 가슴살 소금을 약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유저고추 약간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퍽퍽살의 대명사인 닭가슴살 구이 맛은 조금 편하지 않죠? 근데 시골에 띄는 토종닭에 가슴살을 구우면 퍽퍽하지 않고 민축도 있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대박. 아, 다음 고기가 또 다리살. 살에 소스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구워서 마무리해서 드시면. 그냥 먹어도 맛있는 닭다리살에 간장 양념 발라서 구워주면 아우 입에 침고요. 맛잘아 요원의 반응은? 식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요거 요 정도는 닭고기를 찍어 드시면 용도예요. 노른자에 색깔이. 노른자에 찍어 먹을 생각은 또 어떻게 하셨대? 우리 요원 고소함에 몸부림치는 중. 평소에 먹던 닭이 아니에요. 닭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급기야 닭고기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주방으로 돌리죠. 자, 손질이 다 끝난 닭이. 엄청 크네요. 저희가 일반 닭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아, 예. 비교해봐도 될까요? 네. 마트에서 판매하는 요리용 닭. 살 땐 요것도 푸짐해 보였는데 놓고 보니 토종닭과는 비교 불가. 내친 김에 무게까지 달아봤다. 자그마치 3배 차이. 자이언트 토종닭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커야만 부위별로 해체가 돼요. 토종닭 해체 쇼 스타트. 닭목, 다리, 꽁지, 날개 등 돌출 부위부터 깔끔하게 분리하고 한번 분리해줄게요. 닭가슴살. 닭가슴살이 끝이 아니다. 김치가지, 닭 안심입니다. 먹을 것도 없다는 계륵도 푸짐. 신선한 닭간, 심장도 먹기 좋게. 몇 개 정도 되는 부위예요, 이게? 다 세보진 않았는데요. 네. 17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와, 참해. 해체한 부위들 이름표 붙여 접시에 올려내면 닭 맛김 차림 완성. 다양한 부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맛김 차림은 어떻게 개발하게 됐을까?